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에는 19번째 패턴이죠. It's just, 그냥 뭐뭐일 뿐이야. 이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연기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냥 It's just보다는 It's just, 그냥 뭐뭐야. 이런 느낌이죠. 이 just는 발음할 때 약간 입을 모아줘 보세요. 저가 아니고 just. 이런 느낌을 하면 좋은데요. 그저 단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뭔가 했다고 할 때, It's just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뒤에는 다양한 표현들을 덧붙일 수 있는데요. 저랑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5개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에이, 그냥 농담일 뿐이야. 네, 그래서 뭔가 제가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It's just a joke 이렇게 주시면 돼요. A joke 하면 농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조크야, 농담일 뿐이야. It's just a joke. 사실 이 앞에 있는 패턴, It's just 요게 한 번에 나오셔야 돼요. 만약 생각하거나 뭐 뭐더라라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It's just 요 상태에서 joke 여기 강세 주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It's just a joke. 한번 해볼까요? It's just a joke. 내가 어떤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It's just a joke.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다른 것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못을 했는데 그냥 간단한 실수인데 상대방이 너무, 아, 뭐 하는 거야, 너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따진다면. 아, 그냥 실수일 뿐이야. It's just a mistake. 뒤에 실수는 우리가 영어로 mistake. mistake. 요 강세 잘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mistake. 이렇게 평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joke라던가 mistake. 이런 것들을 하나씩 주워 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장으로 연습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냥 실수일 뿐이야. It's just a mistake. It's just a mistake. 그냥 실수일 뿐이라고. 라고 말하는 표현이죠. 계속 가볼게요. 그냥 그거 헛소문일 뿐이야. 어떤 소문이 퍼졌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인데 막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야? 이거 어떻게? 에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그냥 헛소문일 뿐이야. It's just a rumor. 우리도 루머가 퍼진다라고 하잖아요. 뭐 정확하지 않은 그런 소문 같은 걸 rumor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한국어론 루머, 영어는 입을 모아주세요. rumor. 살짝 몸을 움직이면서 내려갔다 올라온 이런 강세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It's just a rumor. It's just a rumor. 그냥 헛소문일 뿐이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런 느낌까지 모두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에이,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상대방이 뭔가 얘기하면, 에이, 그냥 그건 핑계일 뿐이야. 뭔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핑계라는 걸 얘기하죠. 이건 영어로 excus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단어들 처음 본 단어들도 있고 조금 익숙하지만 말이 잘안 나왔던 단어도 있을 건데요. 다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It's just a excuse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엔 어가 아니고 on이 사용됐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모음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시작될 때는 어가 아니고 언이라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발음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음이니까 unexcus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건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It's just an excuse. It's just an excuse. 네, 언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되죠?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겁니다. 아, 그냥 감기야. 제가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걱정해주면 저는 보통 이렇게 감기 걸리거나 아플 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유용한 표현, It's just a cold. 아, 큰병 아니고 뭐 큰일 아니고 그냥 감기야. 감기 괜찮아. It's just a col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cold는 춥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 단독 명사로 사용되면 감기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I have a cold. 나는 감기에 가지고 있어.
감기에 걸렸다는 말이죠. 이런 표현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I have a cold, but it's just a cold. 나 감기에 걸렸는데 그냥 감기일 뿐이야. 대수롭지 않아. 이런 느낌이죠. 이 just를 하는 순간부터 되게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It's just a cold.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오늘 스피킹 팁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It's just라고 하면 되게 대수롭지 않은 거, 그냥 뭐뭐일 뿐이야라는 느낌인데 반대 느낌 해볼게요.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It's not just 하면 대수롭지 않은 거, 사소한 일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t's just a rumor. 에이, 그냥 헛소문일 뿐이야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헛소문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이 퍼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믿어서 내가 좀 이미지가 안 좋거나 위험하게 된 거예요. It's not just a rumor. 그냥 헛소문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사소한 게 아니야.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야. 이렇게 반대의 느낌이 될수 있는 거겠죠? 이 not을 붙이는 건 우리가 배웠던 거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It's not just a cold.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야. 더 아파질 수도 있고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not을 붙인 것도 오늘 배운 거 같이 붙여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우리말 보면서 영어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네, 만약 안 된다면 계속 복습하면서 그 수준까지 같이 끌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1번. 그냥 농담일 뿐이에요. It's just a joke. It's just a joke. 단지 실수일 뿐이에요. It's just a mistake. It's just a mistake. 에이, 그냥 헛소문일 뿐이야. It's just a rumor. It's just a rumor.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It's just an excuse. 이번에 언을 사용했죠? It's just an excuse. 그냥 감기야. It's just a cold. It's just a cold. 네, 오늘 했는 건 조금 짧은데요. 네, 짧은 만큼 좀더 반복을 해주시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화로 감을 잡아볼게요. 부하 직원이 어우, 막 이렇게 아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는 이렇게 당장 보내야 되지만 코로나가 아니라고 가정해 본다면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감기고 열이 오르면 바로 집에 가야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Are you feeling okay?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feel이 느끼다란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컨디션을 물어보거나 몸 상태를 물어볼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Are you feeling okay? 지금 몸 괜찮아? 컨디션 괜찮아? 이런 느낌이죠. 뭐, do you have a good condition? 이런 게 살짝 콩글리시 비슷한 거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t's just a cold. It's just a cold.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Thanks for your concern. 여기서 thanks for 혹은 thank you for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유까지 덧붙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your concern 당신의 걱정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게 되겠죠? 이런 것도 나중에 패턴으로 바꿀 수 있어요.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all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고 복습하면서 이런 것도 해보시면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just go home. 그냥 집에 가요. 그리고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세요. 잠깐 쉬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go home. 집에 가다.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다. 이런 덩어리 표현도 우리가 외워놨다가 다음에 다른 패턴 때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네, 이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이 패턴을 배웠으면 요거를 확실하게 연습하고 난 다음에는 나만의 문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게임일 뿐이에요. 막 제가 막 총싸움 같은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그렇게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어떡해? 그렇게 해서 실제로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라고 하면 No, no, no. It's just a 게임일 뿐이에요. 게임은 영어로 뭔지 아시죠? 네, 이거 영어로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말로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 그냥 뭐뭐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항, 다양하게 만들어서 영어로 말해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